지금 나이가 그러면 84살 84세고요. 선생님께서는 38년 1월 달에 출생하신 걸로 되어 계신데 어디서 태어나서 저기입니까?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도쿄 인근 그저 교토. 네, 교토. 오사카 인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명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고요. 그러면 38년도 태어나서 1945년 네.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한일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면서 네. 그때 이제 고국에 돌아오신 거죠. 네. 네. 그럼 그때 얘기를 좀 쭉 레파토리식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본에 있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공습이 심해서 네. 이렇게 많이 그 피난을 다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또 태풍 때문에 이렇게 쫓기던 그런 피난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따라서 도쿄에 올라가서 지하철 타보던 그런 것도 까마득하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일 해방이 되고 어디 그때 당시 몇 살 때 고국에 돌아오셨습니까? 8살 때 8살 때 그럼 어디에 정착을 먼저 하셨습니까? 마산 불임동이라고 마산시 마산에 사셨군요. 예, 마산에 그 이모집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마산으로 이사를 해왔어요. 그럼 마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디 쪽에서 다니셨나요? 중학교는 마산 동중학교 동중학교는 이제 그리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산으로 그 중학교 졸업한 무렵에 중학교 무렵에 졸업한 무렵에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고등학교는 진학 때문에 또 그렇지만은 네. 생활이 어려워서 네. 그래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네. 49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해방 이후 돌아오시자마자 4년 만에 돌아가셨네요. 예. 코레라가 그때 질병이 있을 때 그때 예. 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암면대 네. 일남삼녀 형제지간 일남삼녀시군요. 예. 상암면대 그럼 그때 다 같이 넘어왔습니다. 예, 일남삼녀가 그럼 일남삼녀 몇째이십니까 선생님? 제가 원래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방문명대 했고, 그리고 누님이 있고, 네. 제가 두 번째, 네. 밑에 여동생 둘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이제 일남 삼녀, 일남 삼녀가 기묵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다니셨다고 하는데 학교는 어디십니까? 배정고등학교. 배정고등학교 졸업을 하셨군요. 자, 그러면 배정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제 어떤 대학 진학은 하셨습니까? 고려대학교에 예. 합격을 했는데 예. 사정상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워서 예, 진학을 포기하고 예, 포기하고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그해 8월 달에 8월 4일 날 네네 논산 훈련소에 군입대를 바로 하셨습니까? 지원 입대를 했어요. 지원 입대 하셨군요. 네. 군 특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뭐 보병이었다든지 600이라든지 600은 아니고 예. 그 저 공병학교에서 사무 업무를 받았는데 그게 사무. 그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럼 논산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는 어디로 받으셨습니까? 포천에 있는 2군단으로 가셨군요. 1109 야전공병단 공병단에 계셨군요. 1109 야전공병단에 빨리 받아서 네. 그 뭐 그때만 해도 참 옛날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행 9명이 예. 걸어서 예, 예. 포천까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걸어가셨군요. 예, 예. 그럼. 예. 그것도 이동이라는 곳까지. 이동에 있었군요. 예. 1동, 2동 있는데. 예, 1동 막걸리 하고 예, 예, 예. 갈비 유명한 그 길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때 그게 군대가 몇 년도로 입대를 했을까요? 1958년 8월 4일자로 근무받았습니다. 8년 8월에 군생활을 시작하셨고 혹시 뭐 기억나는 군생활에 뭐 추억들은 뭐 빠따를 많이 맞았다든지 밤마다 예, 예, 뭐 뺑갱이 예, 돌았다든지 이런 예. 추억들이 아주 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제가 군 시절은 중대본부에서 예. 사무 업무를 봤는데 네. 전화를 받을 때 네. 교육 사주자를 사주자는데 네. 전화를 잘못 받아가지고 네.
사출 이제 가야 될 사람을 예. 이제 전화가 왔는데 가야 될 사람 찾는 나는 갔다 온 사람 교육받고 갔다 온 사람인 줄 알고 네. 그래 그 사람을 그 했더니 그 헌재 고참인데 네. 그 사람을 찾으려 버렸어요. 이중 두 분 가게에서 예. 그래 그 사람한테서 뼈를 많이 맞았는데 그랬군요. 자, 뭐 군 어려웠던 그때 1958년도 북한과의 아주 대치 중에 있을 때 군 생활 어렵게 뭐 36개월 만땅을 다 채우셨습니까? 33개월이 그 당시는 33개월 7인가 했는데 네. 36개월인데 네. 이제 그 하여튼 2개월인가 네. 감면 받으셨군요. 33개월 채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대가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남판희 선생님의 또 다른 20대의 삶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제가 제대하고 네. 나온 날이 61년 5월 15일인데 아, 61년. 5월 15일 새벽에 네. 부산 이제 네, 차 타고 갔죠. 그런데 5.16 쿠데타가 아 맞겠네 61년 5.16 그 새벽 차에서 네.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쿠데타는 그때 그 쿠데타죠. 그렇죠, 그렇죠. 군사혁명. 네. 5.16 군사혁명. 5.16 혁명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그 소식 예. 듣고 그리고 뭐 그냥 넘어갔죠. 네. 부산으로 가서. 자, 부산에서 이제 다시 대학을 준비했다든지 예. 또 아니면 다른 사회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추억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대학 그건 얘기하지 말고 네네. 직장 생활하려고 네네.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예. 사기였어요. 아, 그런 거. 그런 거 포기하고. 예. 에, 마침 그 친구분이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교사 시험이 있는데 네. 그 시험 치러 가자 하더라고요. 아, 아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 달 동안 예. 세계 최고로 이제 열심히 공부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교사 예. 자격 그렇다.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61년도 예. 8월 달에 예. 제대하자마자 예. 아, 5월 16일 날 제대하고 예. 한 두어 달 뒤에 예. 8월 달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군요. 시험은 7월 달에 치르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한 7주 됐는데 네. 165명인가에 네. 포함되어 합격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첫 발령이 네. 연초 국민학교였습니다. 아, 네, 연초 국민학교 아니고 예. 사실은 거제 군에 네. 발령받았어요. 아. 그것이 13명. 예. 13명이 거제 군에 발령받아가지고 네. 그래 이제 지도를 보니까 장승포가 있더라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성포 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자갈치아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고 네. 그 버스 이제 그 배 큰 터미널 네네. 지금 터미널 예예. 그거는 이제 그 성포를 해서 네. 저기 여수로 가는 배인데 네. 그걸로 왔어요. 아. 장승포 달라 했더니 네. 승포표를 끊어주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걸 사 그걸 끊는 보면서도 장승포의 주말이 승포인 줄 알았어요. 그런 또 추억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지고 네. 이장이 지금 됐는데 네, 네. 승포에서 이제 그 이렇게 화덕 네, 그 사방에 네, 네. 커피 먹고 배가 그 버스가 두 시간 만에 한 번씩 예, 이렇게 예, 예. 예. 그래 이제 그제 교육청으로 이제 일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청이 어디 있었죠? 내려고현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자리 있었습니까? 조금 이제 위치는 방이죠. 내려고현에 있었어요. 계릉초등학교 바로 밑에 예, 있는 그 교육청을 예. 지금 현재 교육청을 말하는 예, 거죠. 예. 그 교육청이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에피소드 다 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연초 국민학교 교장 선생이 네. 좀 그제에서 제일 어른이었는데 예. 우리 학교에는 여자한테는 보내지 마라 예. 그랬어요. 예. 그 제 이름이 끝머리 희자가 있으니까 예. 남한희 예. 여자인 줄 알고 아, 예. 들어갔다 이제 처음에는 예, 예. 그 연초를 했다가 예. 이제 그 하층으로 다시 보내버렸어요. 아. 그런데 막상 와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호명을 하는데 예. 그 이제 남판에서 제가 예 했더니
거기는 지금도 와 웃는이라. 그거 저한테 몰랐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이제 이름 때문에 성격이 예. 이제 바뀌어서 왜 있었는데 그 이제 없어서 예. 차가 차필이 없어 고인에서 연초까지 걸었어. 아 그래서 한 5km 정도 그래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어야 돼. 그래서 이제 먼지 길이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석보 생애사기 때문에. 네. 연초 초등학교에 먼저 발령을 받았던 그 해가 1961년도. 그리고 갑에. 그리고 이제 또 갑에 초등학교 또 갔다가 근무하다가. 갑에 초등학교에서, 네. 초등학교에서 3년 근무했는데. 아, 갑에서 또 3년 60, 근무하고. 64년부터. 네. 66년 11월 달까지. 네. 갑에 국민학교에 네, 근무하고 갑에 있었습니다. 갑에 있다가 이제. 1966년에 드디어 11월 달에 이제 장석보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갑자기 이제 빨리 받았어요.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제 군내에서 장석보하면 제일 도시니까. 제일 유명한 예. 학교였죠. 자, 그래서 장석보 초등학교 왔을 때 이런 동네 어떤 예. 풍경 또 아니면 그때 당시 1966년도에 우리 장석보 주민들이나 학생들 예.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월급 뭐 이런 얘기들 자세하게 얘기해 예, 주십시오. 예, 예. 처음 학교 왔을 때 네. 바로 옆에 학교 옆에 이제 방을 얻었는데 낮에는 전기가 없고 밤에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 장석보 중학교 오후에 네, 합동주 장사 예, 예. 그게 발전소가 있었어요. 네, 발전소 그게 밤에만 몇 시간씩 전기가 들어오는 네. 그것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능포에 가는 길이 이제 큰 길이 없으니까 능포는 네, 네, 네. 이제 그 지금도 도로가 조그만 산길이거든요. 네, 예. 그게 정포에서 오는 아이들이 예. 중간에 살에서 농땡이 풀면서 맞습니다. 빼먹는 예, 예.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요 마전 여기는 산밭이었죠. 예, 산밭인데 지상으로 가는 길이 없었, 버스 길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예,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장승포 이구에 살다가 네. 요 백일송 씨가 있는 집이 저 밑에 아, 있었습니다. 예. 그 집 그 어르신이 네. 갖고 있는 집에 들어서 거기 살다가 네네. 이 집은 78년도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상태 씨가 국제일보 예, 국제신보 예. 기자였는데 네, 저희 큰아버지십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네. 예. 그 참 지금 정량과 네. 깨인 분이시죠. 아 그럼요. 그래 이제 장석포의 덕인이죠. 덕인. 예, 여기에 와서 이사 오자마자 네. 가서 인사드리고 아, 예. 이후에 이윤섭 네. 씨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제 그런 어른들 다니면서 인사하고 네, 그런 그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때 1966년도 저는 68년생입니다. 네. 태어나기 전에 네.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전체의 뭐 학급수는 어떻게 되고 학생들의 수준이 뭐 신부동 또는 저 구촌 또는 중앙동 또는 뭐 5구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 가정 형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웠지요. 네. 못 살 때니까 네. 도시락을 가져온 학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 반에 뭐 학생 수는 한 반에 60명에서 70명이에요. 한 반에 60명, 70명, 한 반에. 한 반에 60, 70명이었고, 그리고 한 학급에, 한 학년에는 몇 학급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해성중학교가. 아니요,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네. 장승모 초등학교. 다섯 반, 여섯 반, 그게 있었어요. 한 학년에 대여섯 한 학년에 반씩 있었네요. 인구 예. 밀집 지역이네, 아주. 예,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럼 처음에 부임 오셔가지고 몇 학년 단 반을 한번 맡으셨습니까? 뭐 11살에 왔는데 예. 5학년을 맡았는데 예.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3년 동안 연달아서 네. 6학년만 맡았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부터 머리 굵은 아이들을 가리켰는데 예, 그래서 예, 예, 예. 예, 6학년만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네. 담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0년대 후반부에 이제 장선포 아이들의 한 반이 6, 70명이었는데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반은 못 싸우나요? 반 정도는 싸우고 반은 싸우고 도시락 싸우면 이제 난로 교실에 난로 불켜가지고 위에다 도시락 예 올리죠. 예,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전화기도 없어서 네네네. 70년도에 69년도, 70년도에 네네. 전화기를 설치 예. 돌리는 거, 예, 수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69년도까지 했다고 알고 있고요. 네, 70년 6월까지. 그다음, 예, 아, 70년까지 하셨군요. 70년 6월까지. 그리고 이제 뜻한 바가 있으셔가지고 네. 다시 이제 중등 시험을 봐가지고 네, 네. 다시 이제 중고등학교 쪽으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그때 당시에 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초등학교에서 왜 중등으로 올라가셨는지 네. 이런 사연이 좀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근무한 것이 네. 1961년부터 네. 한 9년 그렇죠. 9년 되죠. 너무 나태해지는 느낌이 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승진해야 됐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중등학교 교사 네, 자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또 시험 몇 번 갔다가 그랬고,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쓰가 관계 없이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그래 이제 지원할 때는 부산시 교육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래 국어과 시험을 쳤는데 네. 운 좋게 1차에 필기 시험이 합격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자세한 거는 상관없고요. 시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초 이제 해성 중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70년대 초에 해성 중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학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교는 카톨릭 네 카톨릭 재단인가 합니다. 네, 저도 카톨릭, 해성 중학교 졸업생입니다. 예, 카톨릭 행사하는 것이 네. 처음에 참 신기하게 네. 느껴졌지요. 네. 예. 그리고 수녀님들이 계시는데 네. 참 그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네. 그런 학생 수가 그때는 이제 처음에 남녀 공학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공학이었습니다. 남녀 분리가 됐어요. 네 분리가 됐습니다. 예.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 초반까지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남녀 공학이 됐죠. 예. 대우의 김원장님께서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 다시 이제 분리가 되고 그때만 해도 학교가 열악해서 아, 그렇죠. 학생들 모집을 하는데 중학교도 그때는 학부지 같은 게 없습니다. 인구도 많이 안 많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집하는데 네. 고등학교는 더 힘들었지. 아, 그렇죠. 학교를 많이 안 보낼 때 당시니까요. 아무래도 어촌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마치고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도 예, 많았을 예, 테고 예,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만 가도 잘 배웠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 뭐 집안도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집안 일 좀 돕자 해가지고 배 탄 사람 뭐 많이 있더라고요. 옥포에서 오는 학생들이 도선을 타고 예, 당연히 옥포에서 도선 타고 왔죠. 비바람이 치버리면 학교 못 오죠. 학교 거의 많이 못 왔죠. 예, 뭐 지신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 다 그랬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판의 선생님께서는 결혼은 언제쯤에 하셨습니까? 65년 1월 1일이 결혼. 아, 65년 그 거제도에서 교사로 근무 중에 네, 근무 중에 결혼을 하셨네요. 예, 예. 뭐 그때 사모님은 어디 분을 얻었습니까? 부산입니다. 집에 아, 그때 이제 어머니가 부산에 살고 계시죠. 네, 부산에 살고 계시니까. 예. 거리 연락이 돼 가지고 뭐 연애하셨습니까? 중매하셨습니까? 중매. 아, 그때 사모님 처음 뵀을 때 뭐 인상이라든지 기억이 좀 어떻습니까? 아주
피부하고 온 예쁜 그 처녀였어요. 아, 풋풋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접살림을 어디에서, 그 연초 쪽에서 하셨습니까? 갑의 국민학교에서. 아, 갑의 초등학교에서 연 신접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서포에 넘어와서, 사셨다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장서포에 와서 아이를, 몇 년, 큰 아이가 몇 살 태어났죠? 몇 년도? 66년도에. 66년에 첫 아이고. 아, 갑의 첫 아이고. 남자 아이고. 네, 남자 아이고.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장서포에 와서. 장서포에 와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여자. 그럼 네. 70년대. 70년대. 68년도에. 네. 66년생이 첫째. 66년생이고. 67년생, 연년생으로 또 있고, 71년, 이제 여자 막내 딸. 해성 중고등학교 갈 때 막내를 출산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교사 월급으로 아이 3명을 이제 키우는데, 온전히 뭐 사모님은 살림만 하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만 수입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수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죠. 작가님 막 겨우 먹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예. 이제 좀 많이 써버리면 모자라는데. 그렇죠. 전략에서 하니까. 쪼개 쓰고, 애껴 쓰고, 예,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예. 공무원이니, 그래도 굶진 안 하고. 네네. 저도 60년대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뭐, 한참 낮았다고만 알고 있지. 예, 뭐 얼마인지는 금액은 저도 모르거든요. 예. 그때 60년대에도 그 봉투에 노란 봉투에 급여 봉투에 돈 넣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란 봉투에, 예, 노란 봉투에. 예, 호치깨 찍어가지고 주면 동전하고 뭐 이런 다 들어있는 걸로 그 당시에 가져와서 학교 수문과에서는 공금 날 되면 돈 계산하는 게 그렇죠. 딱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60년대와 70년대 이제 장서포에 접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라본 장서포 항만은 좀 어디가 번화가였고 좀 어디가 식당이 있었고 어디가 술집이 좀 있었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때는 지금 그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장서포 그 지금 신부월드 있는 쪽 신부시장 신부시장 그게 제일 그게 제일 번화가였습니다. 아, 신부시장이 제일 번화가였고 거기 극장이 있었고 예 그렇죠. 그 거기가 장승부에서 제일 예, 번화가 약국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거기가 번화가였습니다. 어쨌든 상가나 식당은 다 그쪽에만 몰려있었나요? 예, 예, 예. 그리고 저 앞에 구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구촌이죠. 거기도 뭐 식당이 80년대 초반인가 아마 대우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거기 횟집들이 좀 들어섰다고 알고 예, 있거든요. 예, 훨씬 뒤에 80년대 그렇죠, 들어서 80년도 중반 후반쯤에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 저쪽 일곱 네, 중국쪽이 예. 네, 그 해집이.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세관 바로 옆에 김상태 씨 집, 그 예. 1층에서 진주의 집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제 아버님이 했죠. 자, 그러면 이제 70년대 우리 장서포는 신부 시장을 기점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나머지 이제 2구, 1구와 2구 쪽에는 거의 배 내리는 연복국 기억나시죠? 여기도 주로 배를 가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잡는 배들은 그때는 저는 배 대는 곳 옆으로 좀 있고 나머지는 장서포 5구에 예. 세간 앞에 또 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오후에 예. 배 이렇게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주로 오후 사람들은 주로 그랬죠. 김동기 씨도 시용하시는 옛날 배사업에서 그렇죠. 요번에 김종규 선생님도 또 인터뷰를 곧 하러 다음 주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년대에 제가 알기로 73년도 경에 이제 대옥포조선 그 대우조선도가 들어오게 된 전신 들어오고 그때 아주 쪽에 계시던 분들이 딱 매립을 하고 간척을 하면서 옥수동으로 이제 이전을 한 게 75년도쯤, 예, 4년도, 5년도쯤이고 맞은 초등학교가 장서포 분리된 게 77년도쯤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은 초등학교 3회 졸업이라서 제가 81년 졸업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장서 초등학교 있다가 맞은 초등학교 이제 그러면 맞은 초 1회 졸업생이겠는데요? 아니요, 그죠. 71년생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예. 71년? 그렇게 네. 예. 남계산이라고 이쪽으로 이제. 초등학교 있다가, 장소 있다가 이쪽으로. 그렇죠. 이전을 했죠.
저도 장서포 초등학교 쪽에서 이렇게 마저 넘어온 세대고. 예, 그랬겠죠. 그리고 뭐 제가 3회 졸업이지만 네. 장서포 초등학교도 60년대 쯤만 해도 맨날 몽돌 가서 작을 주고 오고 막 그, 예. 가지고 이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마저 초등학교도 똑같이 장서포 오고 가가지고 전부 다 몽돌 쥐고 학교 다 따라야 하나도 얼른 메고 회사하고 있을 때도 예. 몽돌 가서 예. 몽돌 교체고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백여성 씨가 예. 그 바다에 있는 그 봉돌 주워 왔다고 예. 아주 좀 많이 꾸중하고 강의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0년대 이제 후반부 장서포에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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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0년대 급격한 변화가 이제 장서포에서 일어난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선생님께서 뭐 그때 60년대 70년대 장서포 하면 대표하는 음식이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주로 뭐 그때 드셨던 음식들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뭐 주로 사람들 아, 사 먹고 이러는데 식당을 안 가볼 때는 안 쓰고 있어요. 그래요? 식당을 다 안 가보셨군요. 예. 잘 안 가봤어요. 안 가고 식당 가고 뭐 그때 말고 식당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뭐 그 당시 이제 손님들 오시면 네. 집에서 대접하는 그리고 함흥관 같은데 가서 이제 함흥냉면이 그 냉면이 네. 그 기억나네요. 예, 한매 함흥냉면 예, 지금 예. 이성표 예, 대표하고 예, 있는 그집 예. 말하죠. 그 집 냉면이 옛날에 참 맛있어요. 아, 그렇죠. 어머님 살아 계실 때는 그랬다고들 옛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부에 이제 횟집은 예. 일부밖에 없어요. 예, 그때는 일부밖에 없었죠. 일부 이제 가서 횟집에 가서 해 먹고 그런 게 많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60년대, 70년대 장서포의 뭐 어떤 재미난 일들 또는 뭐 63년도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중앙동에 네.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매몰 사건도 있었던 예, 예. 63년이고 그 제가 61년도에 예, 그렇죠. 연초 발령받을 때 그때 있었죠. 연초 교육청에서 네네. 이제 연초까지 오는데 동행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새 교육청에 근무하신 김 생각났는데 그분이 네. 그 메모 사건 때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한 10여 분 정도가 돌아가셨죠. 예, 그때 예. 지금 이름이 생각났는데 네네. 참 친절하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네. 그런 안타까운 기억도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좋았던 일이나 좀 더 장서포의 뭐 어떤 큰 축제라든지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아,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육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해성 중고등학교에 이제 교사가 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교감이 되시고 뭐 이제 교장까지 올라가는 과정 그건 뭐 제가 여쭙기보다는 선생님이 바라봤더니 장서포를 오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만대서 오지 않습니까? 뭐 옥포 아주 뭐 저 지세포에서 오는 뭐 구조라에서 오는 사람 다 있으니까 그때 지역별에 장서포보다 특별히 다른 데가 좀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편차라든지 이런 그때 문화적인 거, 교육에 대한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선생님이 느꼈던 예, 이제 70년대 장성포를 제외하고 시골에서 온 학생들은 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제 학력이 예. 특히 학업 수준이 떨어졌던 예, 얘기죠. 학업 수준이 그 특히 뭐 장목, 네. 지세포 네. 이쪽에서 온 학생들이 네. 수준이 많이 학업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학교 없을 때 네네. 제가 아이들 좀 열심히 가르치는 아버지 교육 이런 거죠. 예, 예, 예 그런 방과 후 교육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 아침 7시 반이면 등교해가지고 네. 아이들 자율 학습 시키는 네네. 그런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해성중학교 오자마자 처음 일을 만들고 네.
중학교 있을 동안에 중학교 중3만 맞았고, 네. 그리고 85년도에, 84년도에 제가 교감 되기 전까지만 해도 고3만 계속 고3만 왔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이제 그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어우, 대단했죠. 힘든 일인데 예, 예. 제가 고3 맞으면서 네. 부산대학교 사부대 합격했고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그 뒤에 이제 보내기 시작했고 그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감 굉장히 빨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학교 생활 말고 또 다른 취미였다든지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는 뭐 단체 이런 걸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단체 생활 뭐 그런 거 그런 작게만 몰빵. 예, 그 경찰서가 거제 경찰서가 여기 예, 있을 때. 예, 있을 때죠. 에, 학교 딱 못 다니는 학생들이 네, 많았어요. 많았죠. 경찰서 주제로 네. 야간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 제가 적극적으로 봉참을 했죠. 그게 한 2년, 3년 동안 네.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가르친 그런 기억을 하네요. 까마득하게 지고 있었는데. 아유. 자,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올해 84세라고 하셨죠? 네. 예. 원래 나이는 85세인데 아, 예, 호적상으로 예, 네, 뭐. 네. 옛날에 뭐 1년 늦게 하기도 했잖습니까? 네, 태어나자마자 죽을까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는 특별한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자녀 사랑이 있으시겠지만 남다른 이 선생님만의 교육과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안달 복달하지 않고 네. 자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맡겨두었습니다. 큰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아예 걱정하고 있으니까 네. 담임선생님 이름을 적어 듣는데 네. 이를 거꾸로 10월 이희영 선생님을 12형 선생님을 쓰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가서 아,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집 어머니가 좋았어요. 네. 고대학교 대원까지 나오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에서? 둘째도 뭐 심한데 네. 그거는 수강대학교 아. 또 그 대학원까지 나오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는 정도로 아, 알겠습니다. 손자들은 예.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를 보통 학교 교장님은 62세, 만 62세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 해성 중고등학교도 재단이긴 하지만 사립이잖아요, 결국은. 예, 예. 거제고등학교도 사립이고 해성도 사립인데 사립은 65세까지도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아니, 62세가 맞죠? 62세가 끝인데. 선생은 60세고 교장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62세. 아, 다 62세입니까? 60세고 네.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네. 재산의 비례로 네, 네. 1년 더 해서 아, 더 그러면 네. 지금 정년 퇴임하시고 한 19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네. 19년 동안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쭉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서재 책도 많고 하시니까 뭐 책 보고 보내셨는지 네, 다른 취미가 있으신지 탁구를 좀 잘 쳤습니다. 아, 지금 몇 부 정도 치십니까? 생활 체육에서 지금은 이제 안 가는데 아, 지금은 그 쉴 때 10년 전에 예, 좀 잘 쳐는 편에 속해서 한 3부? 그거는 불을 모르겠고 네. 그 시군대항 예.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시니어 예. 그때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아 그럼 한 5부 되겠습니다 예, 5부 저 후에 그 메달 받았는데 아 예 몇 년 계속 나는 그런 게 나고 꼭 저 장수 그 옛날 그 옥동 그 옛날 동사무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탁구장 아니죠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정청요 씨하고 예. 자주 예. 정종화 아버지입니다. 예, 정종화 아버지 맞습니다. 예. 정종화가 제 친구입니다. 예, 그렇지. 예, 예, 예. 예. 맞아 수협집이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정종화 이성수. 네, 예, 성수는 이동현 교장 아들. 예, 예. 아, 그렇네. 예, 예. 맞습니다. 동기군 다 압니다. 예, 예. 그렇겠네요. 제 아버님은 또 이동현 교장이 은사였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뭐 이상하게 꼬입니다, 자꾸. 자, 그러면 한
뭐 지금은 뭐 크게 건강에 문제 없이 뭐 운동을 좀 하시거나 아직 산을 좀 가시거나 그런 것보다 아니면 늘 집안에만 계십니까? 아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네. 한 시간 동안 걷고 네. 집에서 집사과 같이 한 10분, 15분 정도 실내 운동하고 네, 스트레칭 하고. 그렇습니다. 뭐 주로 산책을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걷고 있습니까? 장수 저 일, 장수 뭐 일부 예. 성남시에 능포까지는 안 넘어가십니까? 예, 저 체력이 딸려서? 옛날에는 이제 한방 돌았는데 그렇죠. 요즘은 능포 향기 이제 돌았는데. 힘들어서 아침 갔다 왔다 뭐딱한 시간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기회가 되시거나 체력이 좀 보강하셔서 근력을 조금 더 키우면 옥린까지 한번 걸어보시면 체력짱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네네네. 옥린 쪽으로 많이 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교육에 대한 산 정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제도, 물론 뭐 교육감도 계시고 은퇴하신 많은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서포 생애사 취재에 응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백서를 만들 거거든요. 백서를 만들어서 기록화 사업이라고 박물관에 소장도 할 것이고, 처음 일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 장서포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서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역사들이 또 다른 후배들한테 또 좋은 역사거리가 되라고 저희가 도시 아카이브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끝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뭐 우리 후배들이나 또는 뭐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겁니까? 자부심을 장수하게 가지고 네. 장수를 자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감사하면서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